핸드 드로잉을 할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드로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취소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. 나도 모르게 선을 좀 막 쓴다든지 불필요한 선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핸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웠다가 다시 그리는 과정이 좀 지난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을 쓸 때 조금 더 아껴서 그리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핸드 드로잉을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저희 학원에서 좀 기초 드로잉에서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인체 드로잉 해부학에 대한 부분인데요. 해부학은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나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집을 지을 때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완성도 있는 집이나 멋진 집을 짓기 어렵잖아요. 학원에 와서 그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아나토미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건물로 얘기하면 그런 철골 구조나 설계도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있는 뼈나 근육의 구조를 알아야지 그림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사람 같은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체 해부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